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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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편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편만 들겠습니다. 부정과 야합하지 않겠습니다. 통합의 이름으로 봉합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길이 다른 것은 용인하되 부정부패와 타협하는 것이 마치 통합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해서 새로운 나라, 풍족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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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도 많고 기술도 높고 교육도 잘 받았고 노동의 질도 높고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데 왜 과거보다 삶이 더 나빠졌겠습니까? 바로 불평등, 격차, 불공정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나라로 만드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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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지금까지 온갖 핍박을 뚫고 기득권의 그 극렬한 저항과 탄압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구를 제게 맡겨주시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성장하고 공정하고 희망이 있고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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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없는 이 외로운 이재명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 있을 때는 외롭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마치 빗방울이 떨어져서 강물이 되고 거대한 경류가 돼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이 이 나라를 완벽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해 주십시오. 네. 친구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고 카톡에다가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네. 잘못된 얘기가 돌아다니면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시고 네. 기사에 댓글 공감이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해주십시오.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다가 호함이라도 치십시오.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바로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보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입니다. 몽골 군인 10만 명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빠른 속도, 거기에 대해서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빠르게 행동하는 소수가 전체를 석권했습니다. 단결된 세 명은 흩어져 있는 만 명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소수일지라도 작은 실천을 해내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이 10명을 설득하고 그 10명이 10명을 설득하고 다시 그 10명이 10명을 설득하는 그런 실천이 일상화되면 우선 일부 이 가짜뉴스 마구 쓰는 거 왜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힘을 느꼈습니다. 새롭게 변화할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릇이 있고 새로운 민주당을 지지하실 우리 국민들이 있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 우리 국민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제가 앞으로 반발짝이라도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힘주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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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내야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실을 향한 앵글 미디어 벙커 스나이퍼 양만의 적이었습니다.